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두 칸 나눔 접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 받으신 흙을 잡으시고 바닥면을 또 두드려 주세요. 나눔 접시는 밑판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흙 상태에서 밑판의 형태를 만들어준 후 밀대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밑판이 네모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밀대를 이용하여 앞뒤로 밀어주세요. 밑판이 폭이 좁은 경우에는 옆으로도 밀어주셔도 되지만 밑판 폭이 어느 정도 잡아지신 경우에는 앞뒤로만 밀어주셔도 되세요. 두께는 0.7cm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한 번씩 두께를 평탄하게 맞추기 위해서 옆으로도 밀대를 밀어주세요. 0.7cm 정도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네모 형태를 바로 그려주셔도 되시고 신문지나 종이를 접어서 원하는 크기의 네모 형태를 만드신 후 나무 도구로 그리셔서 판을 잘라내셔도 되세요. 그림 그려진 나무판은 손에 힘을 주시고 사각 형태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다 만들어진 밑판은 스펀지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다듬은 밑판은 옆면에 잠시 놓아주시고요. 잘라낸 흙을 이용하여 흙가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가래를 만드는 방법은 국그릇, 밥그릇을 만들 때와 동일하게 흙을 뭉쳐주신 후 두께 1cm 정도의 코일링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코일링을 다 민 후 칫솔을 이용하여 밑판에 코일을 잘 붙게 할 수 있는 흐물을 만들어줍니다. 칫솔질이 모두 끝나면 코일링을 붙여주시면 되시는데요. 보통 각이 있는 경우에는 각에 맞추어서 붙이시려고 하시지만 이렇게 되면은 가장자리가 잘 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일링을 붙일 때는 사각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에서 첫 번째 코일을 붙여주시고요. 손가락 힘을 이용해서 천천히 면을 따라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각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 손가락으로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주셔주세요. 쿨링 접시는 나눔 접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이기 때문에 똑바로 기벽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각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드셔야 깔끔한 사각 나눔 접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코일을 다 붙이시고 나면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안쪽 부분과 바깥 부분을 다듬어 주시면 되세요. 다듬는 방법은 기존의 밥그릇, 국그릇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기벽이 처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반대쪽 면을 잡아주시면서 손목에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붙여주세요. 안쪽이 완성이 되면 바깥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십니다. 바깥쪽을 깨끗하게 다듬어 주신 후 스펀지를 이용하여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세요. 힘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노력하시면서 흙 면을 다듬어 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벽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는 두 번째 코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일 역시 첫 번째 코일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벽면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만드는 나눔 접시는 마른 반찬이나 장류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높이를 너무 높게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코일은 두 칸 정도가 적당하세요. 코일을 다 붙인 후 손으로 한쪽 벽을 받쳐주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다듬어 주세요. 손 또한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큰 면은 손가락으로 다듬어 주시고요. 손이 들어가지 않는 섬세한 부분은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다듬어 주도록 합니다. 이제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벽을 다듬으실 땐 직각이 되는 형태의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옆 벽면을 손가락을 대고 깨끗하게 정리하듯이 다듬어 주시면 되세요. 모두 다듬으신 후에 스펀지를 이용하여 안쪽과 바깥쪽을 깨끗하게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난 후, 중앙 부분을 반으로 나눈 선을 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그려보도록 합니다. 선을 그어주신 후 칫솔을 이용하여 긁어내듯 다시 흙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틈에 들어갈 흙을 붙이실 텐데요. 대충 길이를 맞추어서 잘라주시고 벽면의 바깥쪽에 손가락을 대신 후 안쪽을 살짝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안쪽 또한 바닥을 붙여주시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나무 칼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높이를 맞추어서 잘라주세요. 너무 힘을 주시면 벽면이 뚫리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약하게 주셔서 벽면을 높이에 맞도록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주걱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하여 양쪽을 다듬어 주세요. 다듬은 부분은 가볍게 스펀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코일이 올라갈 부분을 칫솔을 이용하여 흙물을 만들어줍니다. 흙물을 만든 후 벽에 올린 아까 방법과 똑같이 크기를 맞추신 후 코일을 붙여주세요. 붙이실 때 손가락을 이용하여 벽을 대어주시고 살짝 살짝 힘을 주시면서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코일과 두께가 같도록 손으로 힘을 주어 붙여봅니다. 남는 부분은 벽의 면에 균형을 맞추어 살짝 힘을 주어 잘라냅니다. 그리고 도구를 이용하여 연결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면을 만드신 후 스펀지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벽면을 다듬어 주시면 되십니다. 중간 접시의 벽면은 가장자리 벽면보다 조금 낮도록 만들어 주세요. 높이가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담거나 국물이 약간 담겨져 있을 때 넘쳐흐르기 때문에 이 벽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약간 아래에 분리된 벽을 만들어줍니다. 벽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는 스펀지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도록 다듬어 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스펀지에 물을 너무 많이 붙이시면 그릇이 물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물을 항상 최소화하여 스펀지로 닦아내어 주세요.
완성된 나눔 접시입니다. 나눔 접시도 즐겁게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